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 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결정과 도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일상의 소소한 순간부터 삶의 중대한 전환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우리의 내면에서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필요와 욕구가 기도의 중심이 되기도 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3장 1-15절을 통해 솔로몬 왕의 기도를 묵상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받아 엄청난 책임감과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초기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그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군왕으로서의 책임감을 표현한 행동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모든 결정과 행동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깊이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러한 마음을 기뻐하시며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십니다. 이때 솔로몬이 선택한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부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공정하고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들어맞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이웃과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솔로몬 왕의 통치는 단순히 내부 정치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외교 정책은 이집트와의 결혼 동맹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당시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한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솔로몬의 왕국은 주변 국가들과의 긴장을 완화시키며 번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가장 주목할 만한 행동 중 하나는 그가 신앙적으로 보여준 깊은 헌신이었습니다. 그는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통치가 단지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에 기초함을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솔로몬이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러한 헌신을 기뻐하시고 밤에 그에게 나타나시어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순간 솔로몬은 자신이 어린 왕이며 경험이 부족해 하나님이 택하신 크고 무수한 백성을 다스리기에 자신이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정하고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분별력 있는 마음, 즉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기도는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솔로몬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이익을 구한 데 대한 하나님의 호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솔로몬에게 다윗 왕의 성실함과 공정함을 본받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행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이러한 대화는 솔로몬 왕정이 단순한 세속적 권력에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원칙에 기초한 왕정임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백성을 다스리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유는 깊이 성찰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신이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크고 무수한 백성을 다스릴 자신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인식은 솔로몬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롭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방식으로 다스리기 위한 깊은 갈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이 따릅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의 성실과 정의로운 행실을 따르며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그 길을 걸을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리더십의 본질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다윗 왕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이러한 삶의 방식을 따를 것을 요구함으로써 하나님은 그가 단순히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과 삶에 있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초점을 맞춘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백성을 위한 것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나 성공에 국한되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성실한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역할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각자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다스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인도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단지 지식이나 능력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한 깊은 갈망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묵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지혜와 인도하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묵상하며 나는 자신이 작은 아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그의 마음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본질을 보여주는 귀중한 예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위치와 책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태도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들어맞은 이유는 그가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주로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는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충성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축복까지 더해주시는 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묵상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묵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과 기도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들어맞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필요한 지혜와 인도를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근본적인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는 종종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그의 깊은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는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의존하겠다는 겸손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필요한 지혜와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정하고 지혜롭게 다스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그분의 백성을 섬기는 리더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통해 실천되어야 하는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 백성 사이의 분쟁을 해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과 행동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정직, 성실,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적용하기로 결단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길 기도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이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오늘 하루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당신의 지혜를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직면하는 도전과 결정들 앞에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며 당신께 진실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 왕의 기도를 본받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과 공정함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와 평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겸손한 기도에도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축복들까지도 우리에게 더하시며 우리 삶이 당신의 영광을 반영하는 증거가 되게 해주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당신의 지혜가 빛나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 당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며 당신의 사랑과 충성심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삶의 모든 결정을 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도구로 사용될 때 주변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